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 참 좋은 날이죠. 근데 또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힘겨웠습니다. 뭐 도시 전체가 재건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도 힘들었고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중심지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서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세력이 강해졌을 것은 뻔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위에 사마리아나 주변 민족들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주변 민족들이 아주 교묘하게 또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하는 표현에 바로 그런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귀환한 유대인들 또뭐그 지역에서 뭐 살고 있었던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은 옛날 유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한 해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 첫날, 설날이죠. 이날 유대인들은 나팔을 붑니다. 양불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 첫날을 알리고, 그리고 이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도자는 아주 중요한 출중한 두드러진 지도자가 두 사람인데요. 예수와 여호수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 이두 사람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쳐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초석도 놓지 못한 때입니다. 제사,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도 전에 제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일곱 번째 달 이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못 되는 아마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가르침,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이 잘 안 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인 사정은 다 달라도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첫 단추 그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중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그리고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당신의 자녀들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 풀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순명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